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고 좋은 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 한해참 즐거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즐거운 일은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여러분과 함께 2020년 새해 착사 100인 100짝 선물전을 한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00사람의 작가들이 모여서 자신이 주고 싶은 분에게 선물하고 싶은 작품 또는 자신의 집에 걸어두고 싶은 작품을 만들어서 그 작품으로 전시를 하고 전시한 작품을 떼서 선물을 주든지 또는 자기 집에 걸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신 분도 계시니까 판 분들은 또 파시고 이렇게 한 백인 백작전. 이게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이 전시는 우리가 참여하신 분들이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멤버들, 회원님들 중에 참여하신 분이 100분이신데, 지난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충무로 대한극장 뒤에 있는 비움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2020년은 크리스마스 선물전을 할 생각입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멤버 되시는 분은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자그만치 500분이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500분 참 무지막지하죠? 근데 그것도 역시 선물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작품을 내 집에 하나 걸고 싶은 작품을 걸어야 되겠다. 할 때, 마음에 드는 사진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번, 또 어떤 경우는, 야, 이 사진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 친구 누구누구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자기 작품을 또 걸고 집에 거셔도 좋지요. 뭐, 팔고 싶은 분들은 작품을 거시고 또,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자기 작품이 팔려나가도 좋겠습니다. 비용은 뭐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제대로 액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액자 제작비만 거의 10만 원 정도, 7,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사이즈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은 500분 모두에게 드릴 수 있는 500분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집을 만들 생각입니다. 500분의 작품이 들어있는 작품집. 그것도 참가자 모두에게 증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액자를 만들어서 자기 작품을 걸고 그걸 선물할 수도 있고 또 그와 더불어 500명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집도 증정받고 뭐 일타이피죠. 일타이피 아주 복받은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나도 즐겁고 주위의 다른 분들도 즐겁고 장소는 말이에요. 인사동에 있는 인사 아트 센터에서 12월 23일부터 12월 23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12월 23일에서 28일까지. 오픈식 행사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할 생각입니다. 예정이지만 아마 이렇게 다 여러분과 함께 이 행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가를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백인백작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백작전에는 보시면 작품을 비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셨잖아요. 그 전시한 작품이 정말이지 정말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고 그게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작품만 덜렁 내놨지만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작품을 헌신적으로 시간을 내서 걸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작품 걸려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근사하지 않습니까? 근사하죠? 참, 이한분한 분들의 수고. 여기 사진에 찍히지 않았지만 사진에 찍히지 않은 많은 분들도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백인백작전. 여러분 내신 회비, 참가비죠? 참가비를 관리하시는 분. 또 프린트를 하시는 분, 액자를 만드시는 분, 액자를 배달하시는 분,
또 액자를 선에 맞춰서 정성들에 그으신 분들, 그리고 그거를 액자를 또 편집하신 분들, 수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어요. 예, 수고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잠시 예, 동영상, 그때 있었던 행사의 동영상 하나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행사를 다 마치고, 전시를 오프닝을 하고, 다못 오셨어요. 100분이 다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실 수 없죠. 뭐, 사실 뭐, 이게 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예,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이 파티를 하고, 또,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귀한 손님도 오셨습니다. 사진예술의 이기명 사장님.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이 바쁘신 분이, 야, 이 백인 백작전. 야, 100사람이 도대체 60cm가 넘는 사진, 60cm, 60cm가 넘는 사진을 한 전시장에서 전시를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나?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이런 거를 보러 오시고 저희들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왼쪽에 보면 광명호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한국에 있는 전시장에 전시되어지는 모든 것을 쫓아다니면서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아주 정말 성실하시고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도 오셔가지고 백인백작진의 작품 행사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기쁜 일이죠. 예, 뿐만 아니라 예, 행사 진행을 마치고 또 수고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술자리를 뒤에서 했습니다. 저도 여기 얼굴이 보이네요. 뭐 저는 별거 할게한게 없는데 많은 분들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행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식 하던 날은 이기명 사진예술 사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걸 불어주셨어요. 그 뭐라 그럽니까? 우리 백인백작전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불기를 해주셨습니다. 백인백작전이 500인 500작전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전까지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진을 즐기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사진 전시를 한다는 게꼭 자기 작품이 대작에서 전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해가면서 즐거움을 알고 그런 와중에 또 작가라 성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사진 찍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도 만끽하시고 그렇게 해서 행사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기명 사장님이 오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거 보십시오. 취지 발언, 이제 이 행사의 취지 발언을 하는 것을 사진을 찍은데 참가자분들이 계시고, 뒤에 보십시오. 이 작품들이 참 너무 근사하게 걸려있지 않습니까? 존재감 있게. 그쵸? 존재감 있게 걸려있습니다. 다 마치고는 보십시오. 한잔하러 갔습니다. 저희들 다. 예, 거하게 한잔하고 있습니다. 거하게 한잔하고 있는 저희들 모습 보입니까, 여러분? 예? 참, 함께 말해도 식구라 그러잖아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함께 술을 먹는 사람들. 술을 먹는 사람들은 식구가 아니고 음구입니까? 보십시오.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예, 이 행사가 끝나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12월 달,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500인 500작전합니다. 500인 500작전.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을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꼭 착한 사진은 버려라 멤버 회원이거나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하시고 사진의 즐거움을 아시는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사진, 내 사진이 좋아야 참여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컨셉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족 사진 하나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삼각대를 세워놓고 자기 집에 가족 사진을 자신이 찍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된 프린트로 액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전시도 참여해서 액자도 만들고 그와 더불어 사진집 500권, 500인의 작품이 들어간 사진집도 같이 받아서 그것을
집에다가 소장하자. 집에다 근사한 벽에다가 걸자. 그러면 집에 작품도 남죠. 전시도 하죠. 역사적인 책도 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내 500인 500작진에 전시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거리도 생기잖아. 말할 거리도요. 그런 놀이판을 한번 하자는 겁니다. 뭐 대단한 작가들 모아서 대단한 전시는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끼리 즐거운 놀이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에 제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옛날에 썼던 글 중에 날 때부터 프로냐 하는 글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날 때부터 다 프로였냐고요. 일을 해가면서 작품을 해가면서 그 경험을 쌓아가면서 프로가 되든지 아주 우수한 아마추어 작가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한술밥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술밥이라도 여러분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뜻이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참여하는 방법은 어딨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동영상 밑으로 보시면 참여하는 방법 또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카카오 오픈 톡방 참여하는 방법 500인 500장년에 참여하는 방법 그 링크들이 다 걸려 있어요. 이 화면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그런 링크를 다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다 클릭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올해 2020년에도 여전히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부터 탈곡질을 심하게 하면 마음 상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겸 500인 500작진을 합니다. 이것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십시오. 이런 안내 방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날이어서 탈곡은 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사진 생활을 할수 있는 500인 500작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픈 카톡방이 있어요. 지금 한 600명 가까이 온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게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구나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락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구독 뭐 이런 거다 눌러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500인 저희들의 착한 사진을 버려라 카카오톡에서 착한 사진을 버려라를 검색하시면 그걸로도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화면에 밑에 보시면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카카오톡 오픈 카카오톡방으로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00인 근 순식간에 찹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은 방송을 끊과 동시에 방송을 다 보신과 동시에 500인 500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동참하시고 올 12월 23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작품을 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마다 성취하시고 올해는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